안녕하세요. 권태훈 작가입니다.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었고, 20대 초반에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, 이제 벌써 수술을 한 지도 8년이 조금 안된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라섹 수술을 하고 나서 단점과 장점, 그리고 현재 시력, 그리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네,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시력이 안 좋아서 고도근시였습니다. 그래서 안경을 초등학교 때부터 꼈었는데, 이제 20대 초반까지 계속 안경을 꼈었어요. 그래서 되게 불편한 점도 많았고, 안경에 김이 서리거나 아니면 이제 목욕탕을 갔을 때, 특히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목욕탕을 많이 갔을 때그 안경을 벗고 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서 되게 힘들었습니다. 그리고 안경이 이제 학생 때는 체육활동도 많이 하잖아요. 농구를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안경이 부러지는 일도 많았고 또 휘어지는 일도 많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활을 하는데 활동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안경을 끼는 게 되게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20대 초반에 시력 교정 수술을 알아보던 중 병원에 갔어요. 상담을 받아보러. 근데 이제 그 수술 자체도 원추 각막증이라고 하나요? 수술을 아예 할수 없는 눈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검사를 받아봤는데 다행히 수술은 할수 있었고, 근데 고도근시여가지고 라식은 힘들고, 제 동생은 라식으로 하고 저는 라섹으로 수술을 했습니다. 수술은 강남쪽에서 했어요. 제가 했던 수술에 대해서 그 느낌이라든지 그걸 말씀드리면, 진짜 신기했던 게 레이저로 수술을 받았는데, 그 레이저의 수술을 받는데 눈을 감지 못하게 약물 같은 걸 넣고 눈을 계속 뜨고 있어요. 근데 레이저로 뭔가 계속 지나가는데 눈을 뜨고 있는데 분명히 눈앞이 엄청 이제 뿌얘지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또 무섭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, 아, 정말로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이는 건가 생각이 들 정도로 분명히 눈을 뜨고 있는데 되게 계속 뿌였었고,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다시 그 뿌였던 눈이 다시 밝아지더라고요. 다시 뿌옇게 이제 사물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되더라고요. 그렇게 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고, 수술 직후에는 되게 눈도 시리고 바로 잘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. 그 회복 시간이 필요해가지고, 그래서 거의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안 하고, 선글라스 같은 거를 끼고 되게 이제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어느 순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라섹 수술을 받고, 단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, 수술을 하고 나서 시력은 이제 1.0, 어쩌면 그 이상까지도 나왔습니다. 되게 눈이 작업을 하다 보면 몇 시간씩 눈이 되게 쉽게 피로해졌습니다. 그러면서 눈이 침침해지면서 잘안 보이기도 했었고, 되게 눈이 피로도가 되게 빨리 닿았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안구건조증이 있어요. 이거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하신 분들은 모두 겪었을 것 같은데, 눈에 건조하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몇년 동안 눈이 뻑뻑하다, 건조하다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. 아마도 그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눈이 많이 건조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안약을 많이 넣어주고, 그래서 몇년 동안 일상처럼 안약을 넣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도 한 번씩 눈이 건조하긴 한데 이제 크게 일상에서 지장을 받는 정도는 아니에요. 시야가 평상시 넓게 잘 보이던 게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되게 좁아지는 느낌이 든다고 말씀드려야 될까요? 되게 시야가 좁아지는 것 같고, 눈도 뭔가 좀 침침해지면서 좀잘안 보였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지금도 그래요. 그래서 어두운 공간이나 아니면 지하 같은데 좁은 공간에 내려가면 시야가 되게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. 빛반짐이 있어요. 이거는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, 야간에 전등 가로수길에 보면 전등에 불빛이 있잖아요. 근데 그 불빛이 전등 자체로 이게 온전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퍼져 보입니다. 빛반짐이라고 할까요? 그렇게 보이는 게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. 물론 이것도 좀 지금은 괜찮긴 하지만 아직도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. 빛반짐 같은 게 야간에. 야간에 운전할 때 빛반짐이라던가 시야가 좁아지면서 그게 되게 힘들었어요. 되게 시야가 좁으니까 더 집중을 하게 되고,
그러면서 피로도는 더 심하고,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, 적응하기까지 야간에 운전하는 것도 되게 좀 피로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단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, 첫 번째로 이거는 목욕탕 갈 때였어요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경을 쓰고 목욕탕을 갔기 때문에 그 목욕탕을 간다는 것 자체가 안경을 벗고 들어갔을 때 약간 좀 신세계 느낌이 들었습니다. 와, 내가 몇년 동안 어렸을 때부터 커서 20대 초반까지도 안경을 벗고 뿌연 상태로 그렇게 불편하게 지냈었는데 이렇게 잘 보이는구나, 눈이 잘 보인다는 거를 목욕탕 가서 느꼈어요. 음식을,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나 특히 라면이나 아니면 이제 한겨울에 밖에 있다가 따뜻한 공간에 들어오면 안경이 이제 김이 서리거든요. 근데 그 김이 서린다는 것 자체가 없어지니까 그것도 사실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진짜 겨울에는 그게 또한 가지 불편한 점이거든요. 계속 닦아줘야 되고 계속 김 서리고. 근데 그게 없어지니까 정말 편했습니다. 그때 초반이나 그 중반 때 아무래도 외적으로 가꾸는 데 많이 외적인 부분을 신경을 아예 안쓸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안경을 벗고 나서 또 저는 고도근시여가지고 이게 눈이 안경을 쓰면 이렇게 파여가지고 그 다음에 눈도 되게 조그맣게 보였습니다. 근데 안경을 벗고 나서 되게 이미지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. 제 자신을 더 가꾸는데도 더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저에 대한 더 애정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미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20대 때 민감했을 때 정말 라섹 수술하기를 잘했다 생각이 들었어요.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시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0.8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. 1.0을 넘었었는데 근데 이제 8년 차가 됐고 쉽게 눈이 피로해지는 것도 똑같아요. 그거는 나아지지는 않더라고요. 이게 제 일적인 특성 때문에 그러는지 그런 부분도 있고 앞서서 이제 단점들도 많이 나열했지만 분명히 느끼는 거는 저는 일상생활에서 라섹 수술을 눈 시력 교정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. 안경을 쓰고 그러는데 거부감이 없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고도근시여서 그런지 특히 안경을 쓰고 있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. 안경을 벗으면 아예 잘안 보이니까 눈앞에 몇 센치? 10cm만 멀어져도 사물 분간이 힘들었습니다. 정말 뿌옇게 보였으니까. 그래서 저는 고도근시로 시력이 너무 나빠서 그런지 더그 시력 교정술을 받고 더 장점이 너무 크게 다가왔어요. 일상생활이 정말 너무 편했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물론 단점들도 있고 장점들도 있지만 다시 시력 교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해도 다시 받을 것 같아요.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